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가수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에 올해에 어떻게 지낼까 하는 그런 플랜을 세우기도 하고, 트로트 공부가 또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야죠. 아, 사실 조금 이 트로트에서는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좀 됩니다. 그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트롯 챔피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공백기가 좀 있다, 무대에 대한 공백기 좀 애타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그 마음을 저장해 놨다가 오늘 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오늘 무대에 임할 생각입니다. 에너지 팍팍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사랑이 따끔 트로트로서도 처음이고, 사랑이 따끔이 제 트로트 데뷔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준비한 걸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이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무대에서 즐기고 여유 있는 그런 제스처나, 이 관객분들이 여기엔 또 많이 있잖아요, 그 관객분들과의 눈맞춤 이런 걸 좀 준비했습니다. 트로트 챔피언만의 가장 저는 좋은 점은 관객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노래할 때마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방송을 하러 온 느낌이 아니라 팬미팅이나 아니면 콘서트나 이런 음악의 축제에 내가 같이 뭔가 팬들과 즐기고 있다, 이런 뭔가 생생한 라이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트롯 챔피언을 할 때마다 뭔가 짜릿하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이 트롯 챔피언에서 이 관객분들이 요 바로 앞에, 무대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 팬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의 팬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인데도 다 같이 노래를 나오면 다 따라 불러주시고 모든 노래를 다 알고 같이 즐겨주시니까 이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좀 혼자 노래하는 느낌이 아닌, 혼자 헤엄을, 바다에서 혼자 헤엄을 치는 느낌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같이 막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팬분들이 같이 즐기는 느낌의 그 모습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랑이 따끔을 준비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저의 원래 팬분들도 저의 트로트를 좋아해 주셔야 되고, 또 정통 트롯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듣고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라틴 트롯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도 쉽게 그 리듬을 맞춰서 이 트로트에 입문할 수 있게끔 해 드릴 수 있게끔 라틴 트롯을 준비했는데, 신기한 게 이 사랑이 따끔을 작곡해 주신 분이 저 때문에 음악을 시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작곡을 공부하게 되고 업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한테 만나자마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뜻깊은 인연이다. 저도 이제 트로트로 새로 이제 시작할 때 그 작곡가분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이건 되게 기가 막힌 우연이, 인연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돌의 무대 퍼포먼스와 트로트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다른 느낌은 아니고 무대를 즐기는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돌 때에는 뭔가 무대에서 현란하고 화려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무대를 선보이는 게 그 주 목적이었다면은, 트로트 쪽에서는 와, 저거 같이 내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내가 같이 춤을 추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퍼포먼스가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그 사랑이 따끔 같은 경우에 사랑이 따끔 따끔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안무를 짜고 그랬습니다. 트로트만의 매력은 저는 너무 많아서 이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중독성인 것 같아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입에서 맴돌고 자꾸 부르게 되고 힘든 일을 하다가도 노래 그 트로트를 부르면은 갑자기 흥이 나면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이런 힘이 있는 것 같고요. 트로트 가사는 조금 솔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다툭 터놓고 얘기해 주는 그런 가사 말이라서 너무 저한테 와닿는 느낌이 되게 많이 컸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19년. 19년 거의 20년. 예, 20년 돼 가요, 이제. 시간이 좀 네. 지각하세요. 아니, 저는 실감이 오히려 이제 트로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다시. 진짜 완전 초심으로 들어갔거든요. 완전 신인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20년이라기보다는 이제 1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로트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 세대부터 트로트를 계속 들어왔고 정말 대선배님만큼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노래를 할수 있으려면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트로트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도 트로트는 되게 좋아했던 편이라서 나훈아 선생님 갈무리를 듣고 자랐어요. 부르다 보니까 자꾸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자꾸 생각나는 노래가 된것 같아요. 지인분들은 약간 걱정 반, 리스펙 반.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나안 좋은 얘기를 들었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와, 이걸 도전한다고? 와,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다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 주변에서, 사실 주변에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고 나서 TV로 본 지인분들이 훨씬 많은데, 주변에 문자도 전화도 난리 났겠어요. 난리 났어요, 정말.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서. 예,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었는데, TV로 본 사람들은 다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대단하다. 잘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이돌 활동을 할 때에는 부모님께서는 사실 저희 노래를 같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즐거움과 흥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하니까 너무 좋다는 음악이었다면은 지금 제가 트로트를 하면은 부모님이 더 좋아해. 막 부모님이 막더 신나하시고 막그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이 같이 흥겨워해 주시는 그 느낌이 있어서 참, 아, 이게 트로트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새로운 길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선 누구나 부담감이 있고 누구나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도전을 해보니까 아, 그래.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도전을 한번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런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도전에 부담은 있었지만 즐거움을 느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시선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시선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더 제대로 된 트로트를 공부하려고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이호섭 스승님께 찾아가서 매주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최대한 아이돌로서 활동했던 그때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트로트의 맛을 잘또 버무릴 줄 아는 그런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트로트도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변화를 해가고 있잖아요. 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벨이 좀 올랐다. 아, 이게 꺾기가 능숙해졌습니다. 또 선배님들 노래하시는 거 보면은 이야, 까마득하구나. 제 롤모델로 장민호 선배님이죠. 예, 저한테는 가르침도 되고 채찍질도 되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간혹 연락을 하면서 선배님 뭐 이번 설에 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이런 곡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추천곡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거는 중요한 얘기 같은데 말이죠. 귀가 잘생겼어요. 예, 귀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귀공자 이런 거. 아니 트로트 프린스, 트로트 황태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없는 게 뭘까 찾다 보니까 트로트 귀공자입니다. 가수로서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제 그 트로트 앨범으로 단독 콘서트를 목표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팬분들 많이 만나는 시간을 앞으로 갖고 싶어서 트로트 콘서트로 월드 투어를 하는 게 저의 또 작은 이게 엄청 크지만 예. 엄청 큰 꿈이지만 지금 네, 뭐 막연한 꿈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명곡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춘화 선생님 노래 중에 눈물의 콘서트였나? 이 노래는 약간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숨어있는 명곡들 가지고 트로트 뮤지컬을 예, 또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 뮤지컬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렇게 와서 아는 곡이 많이 나오는 그 공연이야 이런 그 공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길 수 있는 트로트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팬분들한테는 진짜 이 감사하다는 말로는 이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 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팬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말을 할수록 약간 울컥하는 느낌인데 모든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을 같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저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시고 평생을 다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걸로든 그분들께 좀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트롯 챔피언 시청자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이 밝고도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계획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쯤 되면은 사실 조금 힘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트롯 챔피언과 함께 음악 한번 딱 들으면은 에너지가 엔돌핀이 막 솟아요. 그러니까 트롯 챔피언과 함께 24년 2월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저희가 에너지를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